안녕하세요. 팔동한산 낚시예요. 지금 울릉도 저동항에 와가지고 이제 분지 꼭대기를 올라와 봤는데 이렇게 공동묘지가 한 500구 이상 있네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고사리가 활짝 폈어요. 고사리가 보세요. 내륙지방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좀 빨라요 여기가. 예, 빠르고 또 빨리 지고, 여기는 옛날에 사람이 이렇게 디거했던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분지 꼭대기 화산이 분출해서 이렇게 쭉 올라온 이런 분지 같아요. 고사리가 이렇게 사방에 있습니다. 사방에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공동묘지가 커지면서 이제 살던 분들이 다 나간 것 같아요. 나갔고 이렇게 고사리가 사방에 있습니다. 사방. 와 세상에나. 예, 내일 모레 비 오면은 막 쭉쭉쭉 올라올 것 같죠?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봐. 막 사방에 있습니다. 고사리가 쭉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와서 또 이렇게 고사리를 꺾어보니까 우리 국토 땅에서 예, 마음이 또 신기합니다. 먼저 이런 걸 또 해보나. 예. 또 다음에 기회를 내서 또 이 울릉도에 와야 되는데 이 울릉도에 온다는 건 쉽지가 않죠. 솔직히. 그래서 벌써 고사리가 지고 피고 이렇게 사방에 이 고사리가 많습니다. 지금 이야.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도와 울릉도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 아름다운 광산을 만약에 일본한테 뺏겼다면은 얼마나.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 울릉도에서 이렇게 고사리를 꺾는 이게 아주 많이 뿌듯해요. 지금 우리 국토 울릉도에서 이렇게 고사리를 꺾는 이런 체험 얼마나 좋습니까? 야, 보세요. 울릉 여기가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고 네, 명당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묘지를 이렇게 여기다 쓰고 또 관리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름답죠? 여기 또 밑에는 또 폐가가 한 집 있습니다. 폐가가 한 집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기거하지 않아요. 이 묘지가 많아질수록 묘지 터가 넓어지니까 이제 살다가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햇빛도 쫙 잘 들어오고. 야 이거 또 동물들이 와서 치나물이라든가 이런 나무를 이게 많이 뜯어먹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달래가 많아요. 달래가. 달래도 많고 자연 식물도 많고. 네, 금방 이렇게 뜯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달래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달래. 이게 사방 천지가 달래. 달래 다십니다. 달래. 이렇게 고사리가 사방이 있어요. 사방. 언제 또 여기 울릉도를 또 올까요? 제가 50이 넘어서 울릉도를 한번 와봤는데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영토 울릉도와 독도를 또 이렇게 한번 와보고 싶네요. 와가지고 고사리도 채취하고 이 아름다운 영토 이 저동왕 촛대바위에서 이렇게 고사리도 꺾어 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동해바다. 이렇게 의미가 깊어요. 여기는 우리의 또 아픈 역사가 이렇게 일본한테 그렇게 아픈 역사가 있는 반면 이 영토를 우리가 지켜서 이렇게 보존해 가지고 저희가 올 수 있다는 이 발을 밟고 또 여기에서 고사리를 꺾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아주 너무나 마음이 뿌듯합니다. 아 이거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우리 땅에서 고사리도 꺾고 고사리가 이렇게 많아요. 고사리의 의미는 저는 저동항에서 이렇게 분지에 올라와가지고 고사리를 꺾지만 다른 데에서 또 이런 고사리 꺾는 거하고는 또 마음이 더 틀립니다.
마음이 뿌듯해요. 우리 땅에서 여기 고사리를 채집하니까 많이 뿌듯합니다. 여기는 또 고사리가 다 폈어요. 펴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가 한번 오면은 다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고사리는 이렇게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많이 꺾었습니다. 꺾었는데 이거 밑에 보세요. 이렇게 폐가가 이렇게 한 집 있습니다. 신우대가 있고 바람을 막아주고 이 엄청난 수령에 이렇게 소나무가 하나 둘 셋 한 여섯 그루가 이렇게 앞에서 떡 버티고 있고 저동왕 이게 내리 여기는 내향이죠. 여기 앞에 빨간 거 있죠. 여기가 독도가는 뱀입니다. 독도. 여기가 저동왕 여객선 터미널. 저동왕 여객선 터미널이고 저 앞에 보이는 거는 촛대바위. 촛대바위 옆에서 저희가 사박을 한 3일 이상 했습니다. 3일. 오늘 또 여기 또 온 이유는 이렇게 독도가는 대편을 저희는 독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독도가는 대편을 이렇게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게 달래가 이렇게 막 무슨 이거 마늘입니다. 마늘. 와 보셨어요? 보세요. 이게 달래가 이거 뭐 달래가 아니에요. 마늘입니다. 이건. 오 세상에 막 사방에 있어요. 이 달래가. 예. 달래가 사방에 있습니다. 이거를 뭐 달래라고 할 수가 있나? 예, 보세요. 달래입니다, 달래. 달래 김치 먹어도 되겠어요, 김치. 자, 달래. 이런 천혜의 지형, 좋은 지형. 야, 이런 데가 이렇게 있네요. 보세요. 네, 고사리는 이제 많이 피었고 고사리가 하나 있죠. 고사리 이제 비가 오면은 이제 활짝 펴서 또 다른 분들도 캐고 이제 고사리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내셔가지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3박 4일 4박 5일 코스를 해가지고 또한 여행사를 껴서 오셔도 되고 아니면 캠핑카나 이렇게 자가용을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포항에서 오셔도 되고 호포항에서 오셔도 되고 호포항 좀 요금이 싸죠. 거리도 가깝고 그래가지고 이 멋진 우리나라 울릉도 복도를 한번 여행해 보셔가지고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잊지 말고 발도장을 찍어 놓으면 그것조차 애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울릉도 이렇게 한번 구경해 보시고 마음에 힐링도 한번 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팔도강산 TV 또 팔도강산 낚시 사랑해 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